스가랴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 청량줄은 일종의 어떤 길이와 넓이를 재는 자입니다. 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자인데 어떤 형태인 자인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청량줄이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의 줄로 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넓이와 길이 양쪽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재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건물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인데 그렇다면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신앙생활의 상태를,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이 기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모습이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서시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옮겨가면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갈대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세계의 최대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 가운데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서시는 그릇에 술을 담아서 마시고 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오늘 그렇다면 또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성전의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릇에 세상 술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된 내 몸이 하나님의 그릇인 내게 세상 그릇으로 가득 차게 채워놓았습니다. 세상 술로 채워놓았습니다.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진해서 교회를 나왔고 내 스스로가 예수 믿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 앞으로. 내 의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좀 더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성전에 나온 것이 내 의지일까요? 내 생각일까요? 물론 내 생각, 내 의지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컨트롤 하셔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내 의지로 신앙생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시냐 하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누가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많은 것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하고는 비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오게 하신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를 옮겨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갈대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담아서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이때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이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잔치석상에 앉아 있습니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그때에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글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성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당신을 향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말은 하나님의 당신의 지금까지 상태를 모든 생활을 지켜보셨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하셨습니다. 계산을 하셨습니다.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이상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당신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다니엘이 전한 후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갈대아 계국은 그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이 있는 이 궁은 천혜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아무도 그 성을 뚫지 못합니다. 어떤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벨사살 왕이 살고 있는 궁 중심으로 사방이 물바다입니다. 강이 둘러싸고 있는데 마치 호수 안에 있는 성과 같습니다. 적군들이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사방이 다 훤하게 다 들여다 보입니다.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이 벨사살 왕이 있는 이 성을 점령을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적군이 땅으로 밑으로 굴을 파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그분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릇되는 내 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내 육신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에 젖어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벨사살 왕처럼 천하에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으랴. 내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는데 내가 세상 걱정이 없는데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내게는 환난이 오지 않을 것이야 했던 그 사람에게 마치 별살살처럼 아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궁을 점령할 수 없어 했더니 상상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역시 여기 청량줄이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청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성전 안에 제단에 경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청량하시는데 그것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마당 신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내어 주었은 적 그들이 짓밟으리라.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마당 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세상 사람이 아닌 교회에 소위 나오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고만 합니다. 상당히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잠언 1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러도 너는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찾고 찾아도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너에게 환난이 닥칠 때 나는 네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난 그 기도 안 받는다.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오히려 비웃으며 내가 웃을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나달라 해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 것이야. 마치 벨사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그릇되게 내 속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순금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금이 빛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 했습니다. 이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을 말씀합니다. 너 믿음이 뒤철 잃어버렸고 너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세속적인 믿음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돌이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있습니다. 전부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통곡하세요. 내가 너를 내가 십자가에 내가 목숨까지 내어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믿음이 변질됐구나. 네가 타락해버렸구나.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릇되는 하나님이 그릇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자질이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에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 아들 루벤이라는 이 아들은 성경에서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써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너무만 많이 계세요. 자질이 뛰어납니다. 인물도 출중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막혀버립니다. 소위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일수록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이 교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지식, 하나님 앞에 내놓아봐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이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의 걸음 같아선적. 성격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믿음 생활이 항상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들쭉날쭉합니다. 물 끓 듯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어떤 기업에서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년에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의 폐부에 찌르는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에 최초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합니다. 모세시대에 지어졌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 집을 이 지상에 짓게 되는데 그 안에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들을 만들 때에 모세에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만들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치밀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딱 지시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성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도 이 짓는 사람은 건축주의 생각이 온통 그 짓는 집에 묻어 있습니다. 창문은 어느 쪽에 어떤 모양으로 창문을 만들고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쓰며 출입문은 어느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사이즈까지 전부 다 이 건축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만들 때는 반드시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분의 성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취향대로 만들게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 반듯하게 만들어라. 내 몸 반듯이란 말은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사이즈를 재워도 0.01mm도 틀리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사방에서 어느 쪽을 지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네모 반대단 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가슴에 다는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을 다는 판이 있는데 이것을 흉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늘에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이 네모 반듯하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장 어떤 모양을 좋아하실까요? 네모 반듯한 사람. 오늘 청량줄을 가지고 재보는 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 마음속에, 너 심령 상태가,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가 네모 반듯하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느냐?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땅에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강변 북로를 달리다 보면 성산대로 쪽으로 가다 보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그 절두산이 그 왜 절두산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 잘려서 목이 다 한가구로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 마당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쭉날쭉하는 이런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실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전혀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그이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근데 그 전부 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스가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넓이와 길이를 재보았는데 네모 반듯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스가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과 가축이 많으리니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것은 가축은 재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내게로 몰려오는데 수많은 가축들이 내게 몰려오는 재물의 축복이 몰려오는데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이란 말은 성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울타리를 없습니까?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하실 말씀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둘러싼 성곽이 내가 되게 해주마. 하나님이 불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오질 않아요. 사방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 손을 한 가지를 하나 원하세요. 너 나하고 코드가 좀 같은 코드를 갖자. 너 좀 나 닮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불로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불로 울타리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불성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의 찬송 소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기도 소리가 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벨사살 같은 사람은 바로 데려가시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이 땅에 세워주셔서 그분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 66권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함께하는 오늘 특별한 이 시대에 세우신 여러분이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